사용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윈도우 7. 지난 시간에 공지했던 대로 오늘 윈도우 7에 대한 궁금증을 모두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명덕 씨.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는 분인데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에반젤리스트로 근무하고 있는 김영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처음 뵙는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낯이 익어요. 윈도우 관련 행사에서 좀 많이 뵀던 것 같은데. 네, 가장 최근에는 그 윈도우 7 블로그 파티 때 네. 멀티터치의 기능을 네. 재밌게 보여드렸습니다. 네, 멀티터치 말씀하시는 것도 약간 색다르신데요. 기대됩니다. 네, 오늘 그럼 이렇게 오신 만큼 윈도우 7에 대한 궁금증 많이 해결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윈도우 7에 대한 궁금증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 IT 묻어가기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의 질문부터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예전 방송에서도 먼저 얘기가 나왔던 건데요. 윈도우 7이잖아요. 근데 왜 하필 7인지 그 명칭에 대해서 좀 궁금하시다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아, 미나 씨는 그 윈도우즈가 나온 지 몇 년 정도 된 것 같습니까? 아, 여기서 제가 틀리면 조금 부끄럽게 되는 거지만 제 생각에는 일단 10년은 훌쩍 넘은 것 같거든요. 아닌가요? 윈도우즈가 나온 지 벌써 네. 24년이 되었습니다. 아, 죄송해요. 24년 동안 네. 여러 버전의 윈도우즈가 뭐 나왔는데 네. 그중에서도 윈도우즈의 7번째 버전이다 라고 해서 윈도우즈 7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요. 네. 그 한국에 처음 수입된 윈도우가 윈도우 3.1입니다. 그래서 네. 그런 식으로 버전명이 계속 붙었죠. 네. 쭉 붙었는데 이제 이후에는 버전명이 아니라 뭐 윈도우 95라든지 98이라든지 2000이라든지 뭐 밀레니엄 버전이라가지고 ME 그리고 네. 2003, 2008 이렇게 붙기도 했었고요. 네. 근데 이제 특별하게 이제 윈도우 XP 같은 경우에는 XP 또 비스타 이런 식으로 특별한 닉네임이 붙기도 했고요. 이번에 나온 거는 7번째 버전이라고 해서 윈도우 7이라고 간단하게 붙었습니다. 아, 벌써 7번째나 나왔는데 네. 근데 또 24년이나 됐다고 하는 거에 비해서는 이제 그렇게 많이 나온 것 같진 않아요, 7번째면. 아, 그 사이사이에 또 작은 버전이 자잘한, 올라간 그런 버전들이 그런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깔끔하게 이제 묻어두고. 큰 흐름으로 7번째라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셨을 거라 믿고요.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윈도우 7에 관한 이제 내용들을 보면 뭐 가볍고 빨라졌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이건 여러분들도 궁금하고 저도 궁금한 부분인데 이제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컴퓨터 또는 저사양 PC에서도 어느 정도 잘 돌아갈 것인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윈도우즈 7이 어느 정도로 가벼우냐라고 물으면 네. XP보다는 조금 느리고요. 아, 느리고요? 네, 비스타보다는 훨씬 빠릅니다. 근데 이건 부팅이나 뭐 이런 상황이 다 세팅된 상태에서는 XP보다도 네. 훨씬 더 빠를 때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게 제가 쓰고 있는 넷북인데요. 네. 네. 이 넷북에서도 지금 윈도우즈 7 프로페셔널 버전을 깔아서 네. 보드 노무를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프로페셔널이면 꽤 괜찮은 네. 것 같아요. 버전 노리치면 국내에 출시되는 게 스타트업 에디션, 네. 다음에 홈 프리미엄, 그 다음에 프로페셔널 에디션이 있습니다. 괜찮네요. 그럼 넷북인데. 넷북인데도 충분히 쓸 수 있다는 거죠. 저 기존 네. 생각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넷북에서 원래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네. 가장 기본 스타터 에디션을 이제 사용할 수가 있을 것인데요. 네. 국내에서 정식으로 사기에는 좀 이제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네. 홈 프리미엄이나 뭐 프로페셔널 혹은 뭐 얼티메이트 어떤 걸 구매를 하시더라도 아마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네. 이제 뭐 시스템 메모리, 개인적인 생각에는 시스템 메모리를 조금 더 늘려주시면 아마 한 훨씬 더 좀 유연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괜찮은데요? 넷북에도 쓸 수 있다. 네, 윈도우 7은 그 시스템의 사양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네. 최적화되어 있는 성능을 낼 수 있도록 고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나 이런 것들도 네.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다 띄우지를 않고 네. 필요할 때만 잠깐 불러내서 사용하는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훨씬 운영체제가 가벼워졌겠어요. 네네. 네, 이분은 조금 화가 나신 것 같은데요. 이제 기존에 윈도우 7 이전 버전을 사용하실 때는 이제 굴림체를 많이 쓰시던 분이에요. 좀 굴림체가 가독성이 좋은데 왜 맑은 고딕으로 이제 다 바뀌어가지고 좀 흐릿하게 보이신다고 하거든요. 근데 왜 굳이 이렇게 그동안 잘 쓰던 굴림체를 버렸나 하는 질문을
갖고 계세요. 아, 네. 그 굴림체를 오래전부터 사용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네. 참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 굴림체라는 게 어떤 한계에 부딪힌 게 있습니다. 지금 컴퓨터 환경 자체가 네. 첫째로 벡터 기반으로 많이 바뀌면서 네. 굉장히 그 화면 자체가 대화형으로 많이 바뀌었고요. 화면에 애니메이션이나 아니면 다양한 해상도 이런 네. 것들로 인해서 폰트의 사이즈가 굉장히 축소되거나 확대되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근데 기존의 굴림체로는 다양한 사이즈 네. 그리고 벡터 기반의 어떤 이미지 효과 이런 데서 깔끔하게 그 사이즈가 제대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글자가 작아졌을 때, 커졌을 때, 중간일 때 네. 각각의 사이즈에 맞는 충분한 부가적인 네. 정보를 폰트에 다 가지고 있어야 제대로 글자가 보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맑은 고딕 같은 경우는 그 폰트 사이즈가 다른 거에 비해서 좀 큰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그 해상도에 따르는 다양한 정보들을 다 내부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되게 유동성 있게 해상도에 따라서 막 스스로 변한다는 얘기네요, 글씨체가. 그렇죠. 굉장히 똑똑한 폰트 중에 하나죠. 근데 저는 또 괜찮다고 느끼기도 했었거든요, 맑은 네. 고딕이. 맑은 고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호불호가 명확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굴림체 같은 경우에 굉장히 팬이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써왔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질문자께서도 지금 흐릿한 폰트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네. 뭐 이제 팬 입장에서 볼 때는 흐릿한 폰트라고 상대적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네. 하지만 이제 MS 내부에서 판단해 볼 때는 보다 가독성 높은 폰트를 제공하기 위한 과정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가독성을 위해서 좀 개선을 한 거니까요. 많이들 이제 잘 아시면 또 괜찮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입니다. 네, 이번에 윈도우 7을 판매하는 방식에서 그 웹으로 다운받아서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더 추가됐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게 된 이유와 또 뭐 가격이라든지 뭐 설치 방법 이런 거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네, 지금 미나 씨께서 말씀하신 방식이 네. ESD 방식이라고 하는 방식이고요. 네. 웹에서 그 윈도우즈 7의 이미지를 다운받아서 네. 바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아. 예, 그런 식으로 나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이제 불필요한 그런 뭐 박스라든지 DVD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지 않아서 네. 환경에도 도움이 되고요. 아, 그렇겠네요. 그리고 또 비용도 많이 저렴하게 갈 수 있는 네.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대략 어느 정도 저렴한가요? 글쎄요, 가격은 제가 담당자가 아니라서 네. 일단 문의를 했는데 제가 여기 올 때까지 답변을 못 듣고 왔습니다. 아, 가격을 왜 비밀인가요? 비밀은 아니고 들어가서 지금 판매하고 있을 텐데. 네, 찾아보면 나올 텐데. 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그리고 이제 조건이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좀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네. 또 이미지를 통째로 전자적으로 내려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 5년까지 이미지를 내려받을 수 있고요. 네. 내려받으시면은 뭐 시리얼 번호도 전송이 되기 때문에 반품이 불가능할 것이고 네. 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어떤 불법적인 목적으로 이미지를 자주 내려받으시면은 네. 그러면은 이제 또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고요. 아. 내려받으시면 ISO라는 그 특정 이미지 파일로 저장이 되거든요. 네. 이제 그걸 가지고 DVD에 굽거나 네. 아니면은 USB 메모리 설치를 하셔도 됩니다. USB 메모리에다가 이미지를 얹어가지고 네. USB 메모리도 설치하시면은 또 빨리 예, 설치가 가능합니다. 1기가짜리 USB로는 힘들고요. 네. 네. 한 4기가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아, 저도 4기가는 있으니까요. 네, 다들 4기가 USB는 하나씩 다 있잖아요. 아, 예. 4기가 이하는 USB가 아니잖아요. 그냥 아, 그런가요? 네. 아, 저는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좀 네. 네, 그리고 뭐 4기가면 저도 충분히 설치를 할 수 있겠네요. 그럼요. 1기가 USB를 가지신 분은 조금 네. 불행한 거예요. 네. 네. 아, 안 되겠습니다. 이제 너무 뒤처지는 것 같으니까요. 네. 빨리 4기가 이상으로 바꾸시기 바라고요. 네, 그럼 드디어 마지막 질문이에요. 벌써? 네, 여러분들의 네. 질문 중에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윈도우 7을 보면 이번에 시작 메뉴, 뭐 작업 표시줄 이 부분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뭐 탐색기라든지 그런 부분을 클래식 메뉴 버전으로, 그러니까 예전 XP 버전으로 좀 바꿔서 쓸 수는 없는지 하는 분이 계셨어요. 네. 왜 바꾸려고 하시는지 그것도 궁금하긴 하는데요. 네. 그 윈도우즈 XP나 아니면 그 이전 버전 네. OS에 있는 그 시작 그 태스크바라고 하죠. 네. 작업 표시줄. 네. 작업 표시줄하고 지금 윈도우즈 7에 있는 기능하고는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전으로 다시 되돌리는 게 네.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단순한 뭐 테마를 바꾼다든지 이런 걸로는 힘들고요. 아. 그냥 컬러를 어느 정도 맞추는 것까지는 가능하겠지만 네. 이전 버전으로 되돌리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윈도우 7의 시작 메뉴가요. 네. 그 시작 메뉴 사용자 지정 기능이라고 있어서요. 네. 좀 그걸 열어보시면은
윈도우스 XP만큼 똑같이 바꿀 수는 없을 것 같지만 네. 자기가 이제 그 원하는 대로 조절이 훨씬 쉽게 되기 때문에 그걸 좀 활용을 하시면은 윈도우 XP에 못지않은 환경을 구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윈도우 7에 대한 여러분들의 질문 해결은 여기서 마치고요. 이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요. 네, 이번 윈도우 7에서 또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멀티터치잖아요. 이건 제가 진행을 하는 뉴스에서도 좀 제대로 다뤄본 적이 있었는데 네, 멀티터치에 대한 뭐 이야기 그리고 뭐 관련된 하드웨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 미나 씨는 혹시 마이크로소프트의 서피스라는 컴퓨터 보셨습니까? 아니요. 서피스는 부끄럽지만 생소한데요. 네, 저도 생소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아, 왜냐하면 시장에 나온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서피스라는 제품이 나오기까지 준비 과정이 한 7년 정도 걸렸고요. 엄청 오래 걸렸네요. 네네. 이 서피스라는 제품은 테이블형 PC고요. 네. 테이블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손가락으로 네. 바로 컴퓨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바로 서피스입니다. 괜찮네요. 이렇게 네. 다 같이 보면서. 네. 그래서 어느 각도에서도 조작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네. 여러 사람이 동시에 조작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이 서피스 기술에는 하드웨어적으로는 네. 밑에 카메라가 달려 있고요. 네. 카메라가 사람의 손을 보고 터치했냐 안 했냐를 판단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복잡한데요. 네. 근데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사람의 손가락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네. 혹은 숫자를 뭐 손가락으로 그리고 있다든지 네. 아니면 손가락 두 개가 벌어지면 이미지가 함께 커진다든지 네. 이런 것들을 함께 다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만들어진 이 여러 가지 기술들이 윈도우즈 7에도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즈 7에서 하드웨어만 지원되면 네. 똑같이 멀티터치를 이용을 해서 다양한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드웨어만 지원이 되면 이렇게 다 사용이 가능하다는 네. 거죠. 그 과거에는 멀티터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네. 네이티브 코드라는 API를 써가지고요. 100% 네. API를 써서 그래서 정말 그 멀티터치 기술 자체가 네. 문체제 속에 깊숙이 이제 박혀있기 때문에 개발자들이든지 혹은 뭐 하드웨어 개발자든지 소프트웨어 개발자든지 누구나 그 코드를 가져와가지고 쉽게 자신의 애플리케이션에다가 멀티터치 기능을 적용을 시킬 수가 있다는 거.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좀 훨씬 더 다양한 멀티터치 기술들이 등장할 수가 있겠죠. 네, 앞으로는 터치가 거의 일반화가 될 것 같아요. 이런저런 모든 곳에서. 네, 정말 기대가 되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 텐데요. 네, 이거는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회장인 스티브 발머가 내한을 했었잖아요. 네. 그때도 강조를 하고 또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 같은데 미디어 센터라는 부분이 있다고 들었어요. 잘은 모르겠는데 설명 좀 요약 좀 해주시겠어요? 그 미디어 센터라고 해서 그 PC를 그냥 자기 집에서 쓸 때 네. 뭐 모니터랑 연결해서 쓸 수도 있지만 네. TV랑 연결해서 거실에서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때 편하게 음악이나 영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끔 하는 네. 말 그대로 미디어를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컴퓨터 하나로 인터넷도 즐기고 뭐 TV 역할도 하고 사진도 보고 음악도 듣고 그런 것들이 다 가능합니다. 네, 이거는 제가 또 뉴스에서 읽은 건데요. 이제 뭐 지상파 방송도 이제 VOD 서비스가 된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없던 내용인데 여기서 처음으로 시도를 하는 거라고 들었어요. 그 지상파 방송의 네. VOD 서비스를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네, 라이브로 생방송을 보는 건 아닙니다. 네. 이 부분에 약간 오해가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게요. 네, 그 PC에 네. 그 다 같이 가지고 있는 그 TV 수신 카드를 꽂으면 네. HD급으로 이제 뭐 TV를 볼 수 있다 그런 내용이고요. 네. 예, 인터넷을 통해서 뭐 TV를 생방송으로 보겠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인터넷에 기사다 보니까 네네. 제가 본 기사들은 제목에서 아무래도 좀 자극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목만 보면 이제 지상파를 TV를 마음껏 볼 수 있다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거든요. 네네. 또 이 부분에 대한 오해가 어느 정도 네. 풀린 것 같네요. 네. 네, 이렇게 안 모셨으면 좀 오해를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다음 질문인데요. 윈도우 7 이후의 전략, 뭐 다음 버전의 운영체제 뭐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나요? 내부적으로는 이미 다음 버전에 대한 네. 계획을 찾고 벌써 움직이고 있습니다. 빠르네요. 네. 대신 네. 거기에 대한 정보는 일체 아직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약간 네. 아시면서도 이걸
발설하지 못하시는 임금님께는 당나귀기. 네. 제가 좀 약간 뭐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그 윈도 7 이후의 운영 체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이제 저도 좀 알긴 힘들지만 아마 서비스 팩 이제 1을 많이 기대를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한 1년 정도를 예상을 하면 되실 것 같고요. 예, 1년 그러니까 요맘 내년 이맘때 계획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윈도우 비스타 같은 경우도 보통 지금 윈도우 비스타 출시한 이후에 한 3년 만에 윈도우 7이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 차기 운영체제는 앞으로도 한 최소 3년 이상은 더 기다리셔야 되니까 뭐 지금 당장 PC를 사실 분들은 윈도우 7이 낫죠, 당연히. 네, 드디어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지금까지 고생 많으셨는데 자, 오늘 윈도우 7 이렇게 특집으로 엮을 만큼 참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대가 참 대단한 그런 운영체제인데요. 네, 마지막으로 윈도우 7에서 이제 사용자들이 꼭 알고 가야 할 특징, 뭐 그런 사용 팁 같은 거 있다면 몇 가지 설명해 주세요. 기본적으로 윈도우 7 하면 뭐 작업 표시줄을 많이 생각을 하죠. 네. 작업 표시줄 자체가 좀 이렇게 사이즈가 커졌습니다. 네, 시원시원해진 감이 있어요. 그래서 작업 표시줄에 있는 애플리케이션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해보면 바로 가기가 나오는데요. 네. 이게 바로 점프 리스트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MS 워드를 실행을 시키려고 하면 해당되는 MS 워드 아이콘에서 오른쪽 버튼 클릭하면 자주 사용하는 문서들이 그 위에 바로 나타납니다. 아, 지금 띄워놓진 않았어도 많이 봤던 문서가? 그렇죠. 그걸 바로 선택을 하시게 되면 원하는 문서를 두 번 클릭만으로도 접근할 수 있게 되죠. 확실히 이번 윈도우 7 버전에서는 사용자들의 사용 패턴을 많이 분석을 한 것 같네요. 네. 그래서 또 하나 재밌는 건 이 PC 자체가 터치가 되는 PC 같으면 손가락으로 그 아이콘을 살짝 밀면 똑같이 점프 리스트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아, 뭐 우클릭을 할 게 아니라 살짝 밀면은 터치가 되면 이렇게 살짝 밀면 바로 리스트가 나오고요. 네. 그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바로 열립니다. 굉장히 편리하겠네요. 네네. 뭐 또 다른 기능 없나요? 또 다른 기능 서명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네. 저는 에어로 쉐이크 기능이 참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창을 가지고 흔들 때 여러 창이 열려 있을 때 한 창을 가지고요. 살짝 흔들어주면 다른 창들이 딱 접히고요. 다시 또 흔들면 또 뜨고.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름도 무슨 음료수 이름 같아요. 이름도 예쁘고 이렇게 위에를 잡고 이렇게 흔들면 되는 거죠. 괜찮네요. 그다음에 또 재밌는 기능이 그 사용자들의 어떤 활동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그 요즘 들어서 모니터가 이 와이드 모니터가 많지 않습니까? 와이드 모니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작업을 할 때 여기는 워드를 띄우고 여기는 엑셀을 띄워요. 그렇죠. 그럼 이걸 반반 나누기 위해서 마우스로 아주 정교하게 반을 나누는 맞아요. 그 조절하고 가운데 이렇게 틈이 생기면 왠지 마음에 안 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걸 막 정밀하게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창을 잡고 왼쪽으로 끝까지 가면 자동으로 이렇게 반으로 채워지는 기능이 있습니다. 아, 딱 절반으로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 반이 채워지죠. 그걸 단축 키로도 할 수 있고요. 아, 그래요? 윈도우즈 키를 누르고 화살표 키를 누르면 바로 해당되는 방향의 반으로 채워집니다. 아, 화살표 왼쪽 오른쪽인가요? 왼쪽 오른쪽 하면 왼쪽에 반, 오른쪽에 반 이렇게 채워지죠. 이건 정말 처음 듣는 사용 팁이에요. 윈도우 키를 누르고 위를 누르면 전체가 되고요. 아래를 누르면 다시 원래 사이즈가 됩니다. 참 많은 기능들이 이번에 추가가 되고 정말 새로워진 것 같아요. 이제 새로운 운영체제 이렇게 쓰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예전에는 뭐 그냥 하도 익숙해져서 당연히 운영체제가 당연히 깔려 있어야 내가 인터넷을 할 수 있지 이 정도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참 이제는 뭐 이런 사용 방법들을 찾아가는 재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알려드린 그런 사용 팁 외에도 다른 부분도 많이 있을 테니까요. 더 찾아보시면서 남은 기능들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질문은 여기까지인데요. 힘드셨죠? 나름 재밌었습니다. 저도 처음 이렇게 방송 함께 하는데 참 유익하고 또 재미도 있었어요. 살짝 처음에 긴장하긴 했는데 오히려 전문가시다 보니까 제가 더 긴장을 했거든요. 그럼 뭐 방송 소감도 이제 다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또 좋은 분 두 분을 모시고 이렇게 좋은 조명과 그리고 좋은 환경에서
특히나 이렇게 또 소파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뭘 해보기가 참 힘들어요. 네, 그렇죠. 대개는 이렇게 막 뾰족한 의자 두 개 이렇게 높게 앉혀놓고 네, 맞아요. 날카로운 질문들을 막 던지는데 몸도 마음도 힘들죠. 네, 오늘 아주 편안하게 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네, 아 너무 고맙습니다. 네, 저도 오늘 너무 편안하고 또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다음에도 기회가 되면 꼭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IT 묻어가기 시즌 3, IT 요건 몰랐지 윈도우 7 특집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서명덕 씨와 함께 또 다른 정보 가지고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